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어느새 2월도 끝나갔네요. 시간 참 빠르죠? 2월 마지막 주, 업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편에 시청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중대 발표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주 업계 시장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주 시장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도 모두 좋지 않은 상태인데요. 20일 1,168만원에서 출발한 비트코인 계속 오르다가 24일에는 1,200만원을 넘었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하락하면서 27일에는 3만원대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현상이 심각 단계로까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은 그동안 안전자산이라는 평가가 받았는데요. 20일 비트코인이 짧은 시간 동안 등락하는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났지만 어떻게 드러나는 만큼 약세는 아니라고 어머니 부자가 폴 피터슨이 말하셨는데요. 이날 비트코인이 9,2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인 것은 중기 한국 추세 대비를 시작 시사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시장에는 가격 조정이 끝나고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낙관성이 있었는데요. 21일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지지선을 방어했는데도 자금 흐름 지수가 50m 후퇴해 약세의 영역에 머무르는 등 단기 지수들은 부정과 투명을 보냈습니다. 자금 흐름 지수는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고려한 모멘텀 측정 지표입니다. 또 24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는데도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줄고 기존 투자자들이 거래량을 늘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뉴스가 이번 주 비트코인 시장을 정체시킨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어 비트코인이 지난 한 주 동안 1만 달러를 못 넘은 건 충분한 거래량과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세계적인 투자가 권해보듯이 트론 상시자의 저스틴 선과 식사했었는데 그때 비트코인을 선물받았었죠. 그런데 25일 권해보듯이 선물받은 비트코인을 다 기부했다면서 비트코인은 소유할 가치도 없고 앞으로 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이런 워렌 버핏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날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인 슈투트가르트에서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숏 포지션 기회를 제공하는 역 비트코인 ETF를 상장한다는 소재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가격 상승이 없자 비트코인 스팀에서는 비트코인이 하락한 요인을 세 가지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그건 바로 차익 실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 활동 둔화, 이 상장 패턴입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코로나 사태로 안전자산으로 꼽혀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스는 그와는 반대로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증시와 시장 활동이 둔화되면서 비트코인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2016년 이후 항상 비트코인의 가격은 6월 말 하락한 뒤 3월 말에 향해가면서 회복하는 패턴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가격 하락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비트코인 시장은 설명했습니다. 연장 상황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전통적 금융시장과 동반 하락해 비트코인 안전자산의 가치가 유리한 의미를 지급했습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은 올해 상승분의 40%를 이미 반납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암호화폐 블로거 칼 에릭 마틴은 미 증시와 비트코인이 함께 등락한 것은 주식시장의 더 큰 붕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덩달아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27일 마지막 비트코인 ETF 신청 상품이었던 윈샤 피닉스의 비트코인 ETF 상품마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거절하면서 시장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암호화폐 블로거 등들은 기술적 지표 공시상 27일 기준 자금 흐름 지수 19.1, 상대 강도 지수는 27.7을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일반 금융시장에선 자금 흐름 지수가 20 이하면 거래도 80 이상이면 거래도 유명으로 보이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는 30 이하면 거래도 70 이상이면 거래도 유명으로 평가합니다. 이 지수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거래도 분석했는데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20일 31만원으로 출발한 이더리움입니다. 그 뒤로 계속 31만원에서 32만원 사이로 오다가 그 26일부터 30만원대로 떨어져 27만원 선까지 하락하는데요. 27일에는 폭 반등해 27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서 1일 거래량 또한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트레이더 알렉스 크루거는 이더리움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19년 하반기에 비교해 4배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이더리움을 대량 매입했다고 했는데요. 뉴스 BTC는 이더리움의 거래량 급증이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흑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더리움의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21일 트위터 브리핑은 이더리 홍보원 개발진에서 프로브 POW 구현에 다시 합의해 추진 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7월에 이 구현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이더리움 채굴이 한층 더 AMC 채굴을 대항할 수 있도록 보는다는 게 이더리움 개발자들의 설명입니다. 반면 27일 더블로그에 따르면 해당 알고리즘 활성화에 이더리움 커뮤니티 중 일부가 반대 청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청원서는 GitHub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의 목표는 POS 활성화의 전환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포크를 피하는 것이지만 활성화가 이더리움의 새로운 분야를 초래한다면 목적과 상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이런 분열이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준 것을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흐름에 따라 정체돼 하락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시겠습니다. 330불에서 시작한 리플 한동안 계속 오르다가 24일에는 332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뒤로 계속 떨어져 27일 오전에는 27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크게 좋지 않았지만 이번 주 리플에는 호재가 많았습니다. 우선 21일에는 세계 100대 국가 간 결제 기업을 선정됐고요. 중국판 포브스 호른이 선정한 글로벌 기업 중에 리플 공동 창업자를 포함한 블록체인 인사 6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26일에는 리플이 국내 해외 송금 핀테크 기업 센트비, 한테스, 와이어, 바이오니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리플은 이들과 손잡고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플은 이런 온라인 송금 결제 아직모아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런 소재들이 앞으로 리플의 가격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리플의 블록체인 차트편 오늘 저희가 준비해주신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징계 발표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건 바로 다음 달부터 위클리 블록체인 편성 시간이 바뀐다는 건데요. 앞으로 위클리 블록체인은 금요일 오전 10시가 아니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인사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인사드릴 약속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